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애프터 매스입니다. 스팀의 새로운 AI 룰로 똥물 수문이 열릴 것이다. 지난 6개월 동안 밸브는 AI 게임, 더 정확히 말하면 머신러닝으로 개발된 게임들을 엄격히 통제해왔습니다. 그러나 더는 아닙니다. 2023년 7월 밸브는 머신러닝을 이용해 만든 컨텐츠는 상점에 거의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와 관련하여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는 이유로요. 즉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쓰이는 데이터의 상당 부분이 아티스트 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서 스크랩된 거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실제로 이번 주에는 오픈 AI 측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쓰지 않고는 오늘날 주요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한 게 주요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한 바 있습니다. 이런 발언은 인공지능 회사가 제품 학습에 사용하는 컨텐츠에 대한 압력이 커지자 그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겁니다. 챗 GPT 같은 챗봇과 스테이블 디퓨전과 같은 이미지 생성기는 인터넷에서 가져온 방대한 데이터를 소위 학습하는데요. 이 데이터 대부분은 저작권이 있고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지난달 뉴욕타임즈는 오픈 AI와 오픈 AI의 주요 투자자이자 자사 제품에 이 회사의 도구를 쓰고 있는 MS가 그들의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픈 AI는 영국의회 디지털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날 저작권은 블로그 포스트, 사진, 포럼 포스트, 소프트웨어 코드 조각, 정부 문서 등 사실상 모든 종류의 인간 표현물에 적용되기 때문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쓰지 않고는 오늘날의 선도적인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또한 오픈 AI 측은 학습 자료를 저작권이 없는 책과 그림으로 제안하면 오히려 부적절한 AI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학습 데이터를 100년 전에 만들어진 공개 도메인 책과 그림으로 제안하면 흥미로운 실험은 될 수 있겠지만 오늘날 시민의 요구를 충족하는 AI 시스템은 제공하지 못한다면서요. 뉴욕타임즈 소송에 대해서도 응답했는데요. 오픈 AI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저널리즘을 지지하고 뉴스 기관과 협력하며 뉴욕타임즈의 소송은 실익이 없다 믿는다. 이전에 오픈 AI는 컨텐츠 제작자와 소유자의 권리를 존중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AI 회사들은 허락 없이 저작권 자료를 쓰는 걸 방어할 때 공정 사용이란 개념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법적으로 저작권법은 훈련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소송은 오픈 AI에 대한 수많은 법적 소송의 하나를 더 더한 겁니다. 존 그리샴, 조디 피코, 조지 마틴 등 17명의 작가는 지난 9월 대규모의 조직적 도용을 주장하며 오픈 AI를 고소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사진 라이브러리 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게티 이미지는 미국, 잉글랜드, 웨일즈에서 저작권 위반 혐의로 스테이블 디퓨전, 스테빌리티 AI의 개발자를 고소 중입니다. 미국에서는 유니버설 뮤직을 비롯한 여러 음악 퍼블리셔가 엔트로픽을 고소했습니다. 엔트로픽은 클로드 챗봇을 개발한 아마존의 지원을 받는 회사인데요. 그들 엔트로픽 모델 학습에 무수히 많은 저작권이 있는 노래를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밸브는 오늘 이 모든 상황에 뻑잇을 외치고는 AI를 이용한 대부분의 게임을 그냥 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밸브는 블로그 포스트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과 법률적으로 모호한 영역에 대해 고찰해야 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몇 달간 이 분야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본 결과 괜찮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는데요. 뭐가 괜찮은 걸까요? 밸브가 머신러닝 컨텐츠를 사용해 만든 게임으로 돈을 벌 수 있을 만큼 괜찮다는 걸까요? 밸브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 규칙을 제정했고 블로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첫 번째로 개발자가 게임을 스팀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컨텐츠 설문조사를 업데이트했다. 설문조사에는 이제 AI 공개 섹션이 포함되며 게임의 개발 단계와 실행 시 AI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해야 한다. 게임에서 AI가 사용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1. 사전 생성. 개발 기간에 AI 도구를 통해 생성된 아트, 코드, 사운드 등 모든 유형의 컨텐츠를 포함한다. 스팀 배포 동의서에 따라 귀사는 게임의 불법 또는 저작권 침해 컨텐츠를 포함하지 않을 것이며 게임에 포함되는 내용과 일치하는 마케팅 자료를 사용할 것임을 밸브와 약속하게 된다. 밸브는 출시 전 검토 단계에서 해당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게임에서 AI로 생성된 컨텐츠는
일반 컨텐츠를 검토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검토하게 된다. 이 실시간 생성, 게임이 실행되는 동안 AI 도구를 통해 생성되는 모든 유형의 컨텐츠를 포함한다. 사전 생성 AI 컨텐츠와 동일한 규칙을 따르는 것 외에도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다. AI가 불법 컨텐츠를 생성하지 못하도록 AI에 적용하는 보호 수단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밸브는 기사에서 제공한 공개 내용을 토대로 게임의 출시 전 검토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게임에서 AI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플레이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게임의 스팀 상점 페이지에 대부분의 공개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플레이어가 게임 내에서 실시간 생성 AI 컨텐츠가 포함된 불법 컨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스팀에 도입할 예정이다. 플레이어는 게임 내 오버레이를 사용하여 AI 보호 수단에 의해 차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컨텐츠를 신고할 수 있다. 여기까지 본 기사 글쓰리는 지금 장난하는 거냐고 말합니다. 밸브의 현재 스팀 관리는 잘 쳐져봐야 미심쩍습니다. 그저 개발자가 머신 생성 컨텐츠를 넣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 약속을 고수하고 밸브가 위반자를 적발할까요? 그리고 이 기술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신고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까요? 현존하는 모든 머신 생성 이미지를 불법 컨텐츠로 신고한다면 신고 버튼이 남아날까요? 스팀에 쏟아지는 쓰레기 게임들이 나쁘다고 생각했다면 앞으로는 더 장난 아닐 겁니다. 머신이 만든 모델과 아트워크로 가득 찬 온갖 이류 경영, 탐험, 생존, 전략 게임이 쏟아져 나올 테니까요. 또 머신이 생성한 대사를 내뱉는 캐릭터들과 대화하게 되겠죠. 마치 머신이 만든 이미지처럼 6개월에서 18개월 후면 우리는 컴퓨터로 조잡하게 만들어진 영혼 없는 파생 게임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에셋 플립 게임들, 즉 남의 에셋을 복사 붙여넣기에 만든 게임들로 바닥에 처해 있다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앞으로 거지 같을 거라네요. 락페이퍼 샷건입니다. 배우조합 사그 아프트라가 AI 음성 복제를 허용하는 계약에 합의하자 발더스 게이트 3 등 비디오 게임 스타들이 등에 칼을 맞았다며 반발하다. 주요 배우 노조인 사그 아프트라가 게임 등에 사용될 성우 목소리 AI 복제품을 만들려는 회사 레플리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성우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레플리카와의 계약이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AI 목소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발더스 게이트 3, 모탈 컴뱃, 스타필드, 에이펙스 레전드, 와우, 원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게임의 이름을 올린 성우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그 아프트라 발표에 의하면 이 획기적인 계약을 통해 배우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레플리카의 라이센스에 디지털 복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비디오 게임 개발사와 기타 기업들이 디지털 복제품을 이용해 그들 프로젝트에 원하는 대로 해당 성우의 목소리 연기를 재현하는 거죠. 사그 아프트라 디렉터이자 수석 협상가 덩컨 크랩트리 아일랜드는 이번 합의로 우리는 회원들의 목소리와 연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 충분한 고지에 입각한 동의와 공정한 보상을 얻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합의가 AI 관련해 배우들에게 업계 최고의 보호를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보호 조치에는 AI 음성 복제와 관련한 최소한의 이용 약관을 설정하고 배우가 해당 프로젝트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쓰는 걸 승인할 수 있고 디지털 복제품의 사용 방법과 장소를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이 계약은 배우들이 추후에 원치 않는 경우 자신의 AI 목소리 사용을 거부하는 걸 허용합니다. 다시 말해 이번 계약은 AI가 배우를 대체하는 걸 전면적으로 반대하기보다는 공식 라이센스를 통해 배우가 AI 창작물의 통제권을 갖도록 하려는 조치입니다. 수천 명 크리에이터 작품을 원작자의 공을 인정하지도 않고 보상도 없이 수집하는 AI 도구로부터 일부 권한을 되찾아오려는 시도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원작자의 공을 어떻게 인정할지, 또 보상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할지,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고 공유될지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넷플릭카의 CEO는 우리의 성우 계약은 게임 개발자들이 오직 라이센스된 성우들만으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자신의 목소리가 훈련 데이터로 이용되도록 허락한 성우들의 것만 쓴다는 거죠. 넷플릭카 CEO는 이건 비윤리적인 데이터 스크래핑을 이용한 허가 없이 목소리를 복제하고 합성하는 AI 플랫폼과는 대조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그 아프트라는 발표에서 이 계약은 노조의 성우 커뮤니티 회원들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소셜미디어를 보면 꼭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여러 유명 비디오 게임 성우들이 명백한 협의 부족으로 비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탈 컴뱃의 서브 제로와 바라카, 매스 이펙트의 그런트, 마블 게임의 울버린, 그 외에도 와우, 파판, 디아4 등에 참여한 유명 성우
스티브 블룸은 내가 아는 한 우리 커뮤니티의 그 누구도 이 계약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게임을 오랫동안 내 생계의 대부분을 차지해왔는데 대체 누구와 협의한 거냐면서요. 데이어스 X의 아담 젠슨, 스타필드의 샘코였던 엘리아스 투펙시스는 겸손하게 말하자면 난 비디오 게임판 탑 성우 중 한 명인데 그 누구도 내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내게 연락해오지 않았다면서요. 근데 지켜본 바 동료들 중에서도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타필드, 원숭이 섬의 귀환, 발로란트, 스타워즈에 출연한 배우 멜리사 메디아는 레플리카 계약을 배신이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안티 AI일 필요는 없지만 투명성은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 누구도 레플리카 계약에 대해 정보의 입각한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계약이 뭘 수반하는지, AI와 통제에 대한 기술적 능력을 고려했는지, 그 플랫폼에서 내 목소리와 AI 모델 자체를 모두 제거할 권리가 있는지 등을 말이죠. 그러면서 사그 아프트라는 AI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AI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의지도 없다는 걸 증명했다 비판했습니다. 에이펙스 레전드의 블러드 하운드, 원신의 북두, 스트리트 파이터 6의 마리사인 알레그라 클라크는 이번 계약은 노조의 협상 기간 중 기념비적인 등의 칼꿈치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협상에 참여했다면 지금 완전 경로했을 것이며 이건 조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면서요. 발더스 게이트 3와 다잉라이트 2의 배우 토마스 미첼스는 이번 합의가 실망스럽다고 말하며 스튜디오들은 편의성을 위해 창의성을 무시할 것이며 이건 아티스트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거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조합 협상 대표가 AI의 성장으로 게임 스튜디오들이 더 효율적인 게임 제작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인정한 것에 대해 발언하면서요. 이런 반발은 비디오 게임과 그 밖의 분야에서 AI 사용이 늘고 있는 것에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이번 주만 해도 스팀은 AI를 사용한 게임에 문을 열어줬고 최근에는 멀티플레이어 슈터 더 파이널스가 AI를 이용한 해설을 집어넣어 플레이어와 화난 성우들을 분열시킨 바 있습니다. 지난달 제니맥스 노동조합은 모회사 MS와 AI 툴에 대해 자체적으로 합의했고 이건 사그 아프트라 계약과 달리 개발자들로부터 꽤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역할로 제한된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지난 12개월 동안 비디오 게임 산업이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고 2023년간 광범위한 정리 해고, 스튜디오 폐쇄, 수천 개의 일자리 감소가 이뤄졌다는 걸 생각해 볼 때 강조될 필요가 있다네요. 그럼 오늘의 끼 뉴스 헤드라인의 모음 내었습니다.